이번에는 이제 싱글 링크 로봇 암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예고 시간에 제가 이게 더블 링크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린 게 있죠. 그거를 한번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싱글 링크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사각형을 이용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로봇인 경우에는 이제 원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원어로 만들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디자인할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우리가 하나의 로봇이라는 것을 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1축, 2축 이렇게 쌓아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하이라키 창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상해서 알다시피 하나의 계층 구조를 갖게 됩니다. 오브젝트가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를 갖게 되는데 그거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계층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그 오브젝트가 지금 하나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만약에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로봇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로봇에 대한 정보는 111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모양은 서클로 만들었죠. 서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냥 아까 짠 프로그램에다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에 이번에는 아까는 스퀘어였는데 서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있네요. 이렇게 서클로 완성이 되면은 이 자리에 완성이 되는데 지금 자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미 스퀘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리를 살짝 비껴가서 자리가 설치된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자리도 그냥 원점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를 전부 0으로 처리해주면 원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원점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서클과 우리 스퀘어가 뭐랄까요? 이제 겹쳐진 상태죠. 그래서 얘 스퀘어는 뭐 혹시 모르니까 얘를 오히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당하게 뭐 아래로 뭐 오른쪽으로 한다든가 뭐 아래로 약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뭐 지워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한쪽으로 좀 치워놓고 이 서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로봇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로봇으로 이름을 오브젝트명을 로봇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키면은 이제 스퀘어가 로봇으로 됐고요. 컬러도 줄수 있는데요. 컬러는 이제 스프라이트 렌더러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네, 컬러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컬러 맵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적절하게 자기 원하는 컬러로 선택해가지고 네, 얘를 컬러를 바꾸도록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색으로 이제 컬러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로봇을 클릭하게 되면은 네, 00000111하고 컬러까지 이렇게 해서 이름은 로봇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신 분은 됩니다. 두 번째 작업은 이제 따라 하기 식이니까 두 번째 작업은 엑시스 1을 만드는 건데요. 엑시스 1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브랭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로.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왜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드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자, 비어 있는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어 있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은 다시 유니티로 가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Create Empty라는 게 있어요. 아까까지는 2D 오브젝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대신에 뭐라고요? Create Empty. Create Empty를 클릭하시면은 빈 상태가 들어오게 되고 얘도 역시 점점점을 올라가지고 리셋을 시켜줌으로써 전부 원점에다가 일치시켜 줍니다. 비어 있는 상태를 만들고 여기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엑시스 1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엑시스 1 이렇게 붙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계층화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 엑시스 1을 로봇 밑으로 놓고 싶은 거예요. 밑으로. 네, 서브로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얘를 잡고 드래그 시켜서 로봇 쪽으로 살짝 이렇게 놔주시면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때 탁 놔버리면 로봇의 밑으로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을 계층화라고 하고, 로봇이라는 오브젝트 밑으로 서브 오브젝트가 됐다. 네, 그 밑에 포함되는 오브젝트가 됐다. 이런 뜻이고요. 엑시스1은 일단 엠프티이기 때문에 컴포넌트만,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있고 스플라잇이 없는 것입니다. 로봇은 컴포넌트도 있고 스플라잇도 있죠. 뭐 컬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실체가 있는데 엑시스는 축만 있을 뿐이지 스플라잇은 없어요. 그냥 트랜스폼 위치만 위치 정보만 있는 상태. 이렇게 두 개를 로봇과 엑시스1으로 이렇게 서브 형태로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 혹시 속도가 빠르다든가 여러분들이 또 딴 거 뭐 이렇게 오류를 잡느라고 제 설명을 못 들은 경우에 나중에 수업 끝나면 내가 바로 이거를 우리 학교 저기 창에다가 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영상과 관계없이 출석 체크가 실시간으로 되는 것이고요. 온라인 창에 올린 것은 제가 출석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보실 수 있도록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 나갔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갔죠? 네, 엑시스 밑으로 다시 조인트를 만드는 건데요. 조인트는요, 크기가 0.5인 작은 서클로 만들고 컬러는 약간 하늘색으로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 왜 만드느냐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그냥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만들자고요? 조인트. 그러면 지금 뭐 CAD 시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다시 플러스를 누르고 이번에 서클을 또 2D에 스플라이스에 서클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서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전부 일단 00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X의 크기만 0.5로 줄이자는 겁니다. 반으로 줄이고 또 Y의 크기도 네, 0.5로. 물론 아까 기즈모를 사용해서 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컴포넌트 창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작업한 것은 전부 우리가 세이브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그램 짠 거랑 무관하게 또 유니티 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한 것들 자체를 세이브 하려면은 프로젝트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 나중에 작업한 것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컬러를 약간 분홍색으로 하늘색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컬러 지정을 해서 대략 하늘색 계통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넣고 네, 여기를 사컬러 지정을 했습니다. 자, 역시 그것이 어떻게 해주라고요? 서브, 네, 엑시스 밑으로 조인트 1이라고 지정을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게 계획된 대로 얘는 조인트 1으로 이름을 붙이고, 네, 조인트 1으로 붙이고, 그다음에 얘를 엑시스 밑으로 누라고요. 그럼 얘도 잡아서 네, 이렇게 엑시스를 살짝 선택하고 놔버리면 다시 엑시스 밑으로 서브 부모, 자식, 손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밑으로 계층화를 시켰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지만 다 계층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계층화 시켜가지고 오브젝트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로봇을 설계할 때 몸통에 팔이 달려 있고 팔에 핸드가 달려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도 살짝 계층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통을 움직일 때 팔은 자연히 같이 움직이고 또 팔을 움직이게 되면 손목은 또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계층 구조를 갖고 서로 상대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다음 설계 장면을 보죠. 조인트 암1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암1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암1일까요? 네,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해서 길게 X방향으로 3, Y방향으로 0.5 스케일을 쫙 길게 잡아당기고 포지션은 1.5 위치에 놓으라 그랬어요. 일단 제가 나름대로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 팔의 모양을 설계한 거 있으니까 요것을 살짝 왼쪽으로 놓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라고요? 네, 암1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암1. 그러니까 플러스 암1을 만드는데 네, 암1은 어떻게 만들라고요? 2D 오브젝트의 스프라이트의 스퀘어로 만드는데 스퀘어를 만들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름을 암1으로 바꾸라 그랬죠? 암1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걔는 어드 계층에 있으니까
네, 계층 구조를 봐야 되겠네요. 계층 구조를 보면은 얘는 네, 엑시스 1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엑시스 1에 있으니까 엑시스 1에 있으려면 엑시스에 놔둬야 되겠죠. 그러면은 엑시스 1으로 쫙 내려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걔의 포지션과 스케일 정보는 뭐로 하자고요? 1.5. 여기는 다 리셋을 눌러버리고 1.5로 여기를 해주란 얘기입니다. 1.5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것도 살짝 놓고, 그 다음에 3, 0.5, 1로 스케일을 바꿔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얘를 조금 움직여서 창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가 다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여기를 또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얘를 적당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제가 나름대로 창을 동시에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놓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방향의 길이는 3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Y방향은 0.5로 또 폭을 줄이래요. 높이를 폭을 0.5로 줄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도록 네, 3 이렇게 했고 컬러는 좀더 진한 파란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진한 파란색으로 살짝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안 보이네요. 좀더 진한 색 어떻게 갑니까? 네, 뭐 이상합니다. 얘가 진한 색으로 좀안 가고 있어요. 다시 컬러, 네. 진한 파란색으로 조금 더 너무 진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했습니다. 원하는 컬러가 되도록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지 않습니까? 얘는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층수. 그러니까 층수를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완의 레벨을 층수를 어디서 지정하냐면 여기서 소팅 레이어가 있는데 소팅 오더인 레이어를 1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더인 레이어를 여기서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올라오죠. 앞으로 튀어 올라오니까 네. 근데 얘가 얘랑 또 조금 안 맞네요. 그러면 얘의 층수도 좀 맞춰야 되겠네요. 그 얘의 층수는 얼마로 해놨을까요? 그것도 얘는 지금 조인트 1이기 때문에 조인트 1의 층수도 역시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로 이렇게 해주면 네, 원하는 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은 네, 이런 모양이 되도록 네, 지금 제가 전체적인 오브젝트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중간에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 가쁘게 제가 설명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또 놓칠 수도 있지만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은 로봇, 엑시스 1, 그다음에 조인트 1, 네, 암 1까지 이렇게 계층화 시켜가지고 지금 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CAD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로봇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프리로 공부하십시오 하고 물론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크게 뭐 매출을 일으켜서 실제 수익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과금을 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생들에게 그냥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 제공하고 교육자료 제공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작업이나 직업적인 업무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뭐 이런 뭐 특정 회사에 제가 뭐 판매 사원도 아니고 영업 사원도 아니지만, 유니티의 이런, 이렇게 개발된 환경들을 잘 공부해 보니까 너무나 제가 지난 30년간 로봇을 개발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좋은 툴들이 뭐 많죠. 매트랩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어너도 있고 많지만 또 유니티의 이런 게임 환경과 같은 이런 비주얼 환경을 2D, 3D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같은 로봇 개발자 또는 로봇 응용자, 로봇 사용자들이 이렇게 뭐 요즘 말하는 디지털 트윈으로 이렇게 가상 환경에서 로봇들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또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랑 연동해가지고 또 C#으로 또 짜보고 이런 환경 저 공부할 때는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매일 그냥 손으로 그리고 또 이걸 프로그램으로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간편하게 이렇게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렇게 가상 그리드 공간에서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생성해 나가면서 이것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예전에는 막그 인베리드 환경에서 막 프로그래밍 짜고 롬으로 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막그 자리에서 PC에서 실행해보고 돌려보고 이런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때보다는 좀더 공부하기가 편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의욕만 있고 또 여러분이 노력만 좀 해주신다 그러면은 금방금방 스테이트 오브 아트, 첨단 위치에서 이런 인공지능 로봇, 뭐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이런 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장 닥쳐야 할 그런 기술들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10년 내에, 15년 내에는 그런 세상으로 뒤바뀜되는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세상에 온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이런 첨단 기술들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로봇급 응용공학을 공부하지만, 저는 꼭이 유니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여러분들의 디지털 능력도 올리고 또 로봇도 이해하고 일석이조를 노리는 그러한 배경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옆길로 샜습니다. 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죠? 그다음에 이제, ARM2도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ARM2도 역시, 아니죠. 엑시스2를 연결하자는 겁니다. 엑시스2도, 위치를 잡고 빔 프로젝트를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로봇, 플러스 놓고, 이번엔 빔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엠프티죠. 빔 프로젝트를 놓고, 빔 프로젝트란다. 빔 오브젝트를 놓고, 이거는 뭐라고요? 엑시스2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뭘로 하자고요? 300111. 그러니까 여기를 뭘로 하자고요? 리셋을 눌러서, 네, 30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와 300이 어디죠? 네, 이쪽이죠. 리셋을 눌러가지고 300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300 위치에 딱 이렇게 엑시스2가 있는 거고 111로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인트2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조인트2는 또 어떻게 만드는 것이죠? 역시 서클 0.5짜리 서클로 만드는 거고, 색깔은 아까랑 같은 하늘색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시스2도, 조인트2도 똑같이 만드는데 모양이 뭐랑 똑같죠? 조인트1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그냥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복사품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름만 뭐로 바꾸자고요? 조인트2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인트2로 바꾸고, 그다음에 얘의 위치는 뭐라고요? 위치는 바뀌었죠. 0.5, 0.5, 1, 0, 0, 0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인트2를 그대로 0.5, 0.5, 1, 1로 놓고, 얘의 위치만 어디로 놓으라고? 엑시스2 밑으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엑시스2 밑으로, 그러니까 엑시스2 밑으로 얘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엑시스2 위치 냈고, 엑시스2 자체는 또 어디로 들어갔죠? 네, 엑시스1 밑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엑시스2 자체는 또 엑시스1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 그림대로 계층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계층화가 됐습니다. 그럼 엑시스2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네, 300 아니었으니까 그 엑시스2의 위치가 300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엑시스2의 위치를 300으로 가야 되는데 사라져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조인트2의 위치도 오더인 레이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2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은, 네, 엑시스트의 위치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가 잘못됐어요. 잠깐 멈춰보고 원인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00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되면, 네, 원위치 원하는데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만들어지면은, 제가 원하는 로봇 링크의 원충 링크가 로봇을 베이스로 로봇이라고 지칭했고, 베이스에 제 1축이 올라오고, 1축 위에 조인트 1이 올라오고, 조인트 1 위에 암1이 올라오고, 암1 끝에 엑시스2가 올라오고, 엑시스2 끝에 조인트2가 올라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준 것이 현재 원축 링크암의 모양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면은, 현재로서는 1축 로봇은 설계가 된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주의 창조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주의 창조 공간 내에서 뭐를 만든 거라고요? 하나의 물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하지만 일축 로봇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중에 우리가 스크립 파일로 다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각 조인트 조인트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체, 인공 생명체를 만들고 있다. 그런 기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든 이런 물체들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설계를 해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기하학적으로 어떠한 운동을 움직이는지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서로 움직임이 맞물려 가지고 정교한 로봇 움직임이 나오는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죠. 여기까지 완성이 다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요, 엑시스 1에다가 이번에 이 스크립 파일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또 한번 엑시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놓고, 다시, 프로젝트 폴더로 가셔서요. 그쵸. 약간 여기 SF 폴더 스크립으로 가가지고, 여기다 오른 버튼을 눌러서, 크리에이트 C샵 스크립을 해주게 되면 두 번째 크리 뜨는 것이고 여기는 엑시스 1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시스 1이라는 또 다른 이름의 C샵 스크립 파일이 두 개가 생긴 거죠. 하나는 아까 그 사각파 제어하는 거고 이건 지금 하고자 하는 요 엑시스 1. 그걸 만들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얘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의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에디터로 연결이 되겠죠. 다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했죠. 중간중간에 한번더 세이브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 네, 세이브. 또 혹시 불안하니까 세이브 프로젝트도 한번 눌러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를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엑시스 1을 이걸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다시 C샵 스크립으로 가중이 되면은 이번엔 탭이 두 개가 뜹니다. 아까 C샵 만들어 놓은 것이 아마 이미 있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하나 새로 생성됐는데 이름은 똑같죠. 아까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랬죠? 엑시스 1이라는 클래스명이 나왔고 상속은 뭘 받는다고요? 똑같이 모네 비헤이비어의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하나 정의되는 것이 자동으로 뜨고 당연히 유니티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이 생성됐고 start라는 빈 함수와 upgrade라는 빈 함수가 자동으로 생성됐죠. 자, 여기다가 뭘 넣어주라고요? 얘를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걸 Ctrl C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Ctrl V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 뭐죠? 아까 얘기한 Q와 A 키를 이용해서, Q와 A 키를 이용해가지고, 뭐죠? 이 스피드 R을 이용해 가지고 로테이트를 시키는 지축을 로테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 R이 더 지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다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고 치겠습니다. 퍼블릭 네 클래스 플로트 네 스피드 R 아까 했던 거지만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아까랑 키가 겹치지 않습니까? 네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아무튼 키가 QA이기 때문에 겹치죠. 아까는 A와 D 할때 겹치기 때문에 살짝 겹치긴 하지만 그대로 뭐 QA를 일축 이축으로 쓰겠어요. Q는 뭔가 뭐를 움직이는 거죠? Dis니까 Dis가 뭐예요? 엑시스 1이잖아요. 엑시스 1을 어떤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반시계 방향이군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A를 치면 네, 얘를 시계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엑시스 1을 움직이겠다 이런 뜻으로 딱 요것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일단 요것만 만들고 여기에는 아무 빨간 표시가 없으니까 오브젝트에 아무 오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얘를 뭐로 세이브 한다고요? 엑시스 1으로 세이브 하는 거니까 모두 저장을 해서 얘를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엑시스 1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독립된 상태에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아까 공부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태치 갖다 붙여야 되는 것이죠.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갖다 붙이려니까 뭘 붙여야 되지? 엑시스 1에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엑시스 1을 놓고 얘를 잡고요. 그대로 요 파란색 올릴 때까지 탁 놔주면은 얘가 엑시스 1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한 거, 아까 Q 스퀘어 한 거랑 비슷한 동작이죠. 엑시스 1이라는 스크립을 엑시스 1이라는 요 빈 프로젝트, 빈 오브젝트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아까 얘는 이미 상위 뭐라 그러죠? 그 계층화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깨를 움직이면 어깨에 붙어 있는 팔 전체가 움직이듯이 얘가 전체가 움직이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를 치면은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왜요? 사실은 빈 프로젝트가 지금 빈 엑시스, 빈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 딸려 있는 조인트 1, 암 1, 엑시스 2, 조인트 2가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A를 치면은 이 조인트 전체가 마치 팔이 붙어 있는 하위 계층체들이 다 딸려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는 요 가운데에 빈 엑시스만 지금 제자리에서 회전을 시키고 있는데 딸려 있는 네 조인트 1, 그다음에 암 1, 조인트 2까지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높이려면은 여기서 역시 얘를 0.5 정도로 높이면 아까랑 똑같은 현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드디어 로봇의 원링크암을 우리가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현재로서는 뭐 지금 보이는 거는 뭐가 보이는 거죠? 지금 엑시스 1을 보고 있는 거라서 네, 지금 지축 방향 각도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내가 그러면 조인트 2에 위치를 알고 싶다 그럼 조인트 2를 놓고 똑같이 움직여 보면은 뭐가 움직여요? 사실 조인트 2가 움직이게 되는데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나중에 아 이거 로컬 좌표이기 때문에 얘의 위치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좌표계로는 나중에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몸풀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링크 암만 한번 구현해 보는 것으로 1차 제가 클래스 3, 3교시도 여기까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요 마지막 거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시죠. 그래서 요걸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는 여기서 플레이가 이건 플레이가 안 되는 것이었네요. 네, 그러면 뭐 나중에 요건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요 여기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걸로 하고 나 다음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이제는 대면 강의로 갈 것 같은데요. 이 대면 강의 때 이제 이런 이축 강의까지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죠? 역시 실시간 실험실에 이 유니티가 설치가 잘 되는 거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 준비해서 우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자료이고요.